안녕하세요. 피곤한 방송 아날로그 호스피탈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환자가 아닌 분을 모셨는데요. 자, 피아니스트 이은주 씨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이은주라고 합니다. 네. 자, 아날로그 EP들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EP가 뭐냐면 일렉트릭 피아노, 일렉 기타가 있는 것처럼 피아노인데 일렉트릭 피아노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팬더 로즈가 있고 뭐 월리처 피아노가 있고 그렇죠. 보통 신디사이저에 보면은 EP 소리가 있어요. EP 소리를 그냥 EP가 악기 소리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혹시 본인은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저는 원래 네. 이 악기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는데 네.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알려주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연주를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런 실제 아날로그 악기들을 접해보셨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사실 좀 터치감도 그렇고 좀 악기마다 컨디션이 너무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 약간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네. 소리 면에 있어서는 네. 실제로 들어보니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놀라웠죠? 약간 일반 신디사이저라던가 이제 뭐 미디 작업을 할 때 가상악기에서 들어본 소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느껴지긴 하지만 소리가 더 공연장에서 마치 공연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실제 악기들을 디지털로 모델링 해놓은 키스케이프와 요걸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잖아요. 키스케이프도 이제, 그 그래픽이나, 사운드가 그냥 듣기에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터치도 조금 불편하고, 사실 이거 녹음하려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여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이크로 받아야 되고, 또, 한 트랙은 또 DI로 받아왔고, 막, 받아야 되고, 막, 피크가 뜨지 않게, 또 이제 녹음해야 되고, 또 소리가 잘, 노이즈가 끼는지도 좀 봐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데, 이런 귀찮은 작업, 터치에 약간 불편함, 이런 거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악기가 좀 장점이 있나요? 장점은 소리죠, 소리. 아, 소리? 네. 소리에, 생명력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런, 처음에 딱 소리 들었을 때, 아, 원래 그, 이 악기의 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네. 네. 이제 제가 알았던 소리는, 잘못된 정보의 소리였다는 것을 좀 느낄 정도로 약간 부족한 정보의 소리?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피아노지만 요거를 이제 건반을 눌렀을 때 요 해머가 사운드 바를 건드리는 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디지털 그 VSTi는 요걸 또 소리를 또 시뮬레이션을 해놨어. 그래서 일부러 막 그냥 요 원 소리 말고 요런 소리도 같이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아날로그 EP를 꽤 오래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고 요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정말 프리마를 넣어서 만든 설렁탕처럼 되게
약간 느끼하고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요 로즈 건반에 요 뚜껑을 열고 그 소리를 또 크게 또 부각시켜서 받으면 벨 같은 소리가 좀 더 이제 소리가 더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연주하면서도 조금 불편하고 그런 소리, 아 소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요것만 가지고도 요 건반을 계속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 돈이 있으면 네 당연히 돈이 있으면 사야 하는 게 아 진짜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면 네. 가상악기를 써라. 돈 없으면 그냥 가상악기나 써라. 네, 그게 내린 결론. 네, 근데 돈이 없는데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뭐죠? 빚쟁이. 이 진정한 환자 팔진 않아. 돈이 없어도.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환자들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열정을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어 진짜? 그 정도 됩니다. 어 그러면 뭔가 좀 하스피탈에 좀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한 통원 치료 정도는 가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진짜의 소리를 아날로그의 네. 사운드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들어봐서 그것을 느꼈듯이 네,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기 전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아, 이 아날로그 악기의 힘이 굉장히 있구나. 그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아,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운드를 정말 이제 좋은 소리로 비교해서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 디지털의 홍수인 요즘 시대에 아날로그를 좋아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빚쟁이.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출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약간 출연료는 없나요? 출연료는 제가 요 건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건반 하나 들고 가실 수 있으면 네. 들고 가시면 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